먼저 1년 동안 시정이 이끈 소회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선 기득권 카르텔이 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그게 안 되거든. 그두 번째가 산업 구조 재배치를 안 했어요. 산업 재편을. 그두 개가 대구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 1년 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시정 혁신하는 데 주력을 뒀죠.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까지 과제를 꼽아주신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SPC 구성이죠. 예, 그렇죠. 신공항을 건설하고 후적지 개발을 할 특수목적법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연말까지 구성하는 게 이제 첫째 목표입니다. 신속하게 한다면 2030년보다 한 2년 앞당기는 개항 시기를 2년 앞당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절차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첫 단계가 SPC 구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도심 군부대 이전, 그리고 새로운 취소원 확보, 조금 진척이 더디다, 뭐 이렇게 그거 보여지는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매듭을 좀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지금 앉아서 이제 우선 상수원 확보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30년 걸린 일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너무 그 절차가 있는데. 조급한 질문인가요, 시장님? 그거는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아, 차질은 없이 환경부하고는 진행되는 협의가 듯. 잘 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돼요. 지금 군부대 이전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어요. 군부대 이전은 중점적으로 할 게, 유군사령부하고, 그 옆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군부대 이전하고,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 이전, 거기에 지금 주력하려고 초점을 합니다. 맞춰서 사실 예. 정책 추진이 다소 일방적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아, 그거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자평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 이해 조정하고 다 하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싸우다가 끝나요. 전문가나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서 그게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과감히 추진을 해야지. 이말 들어주고 저말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추진을 해요? 네. 앞으로 대구 시정의 핵심 키워드를 시장님 스스로 좀 꼽아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50년 사업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재임 중에 기공식만 하고 준공식 못하는 그런 사업이 많을 겁니다. 안 나는 해주셨는데. 기초 마련하고 법제가 잘못됐으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제 바꾸고, 그리고 정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 약속 다 받아내고, 그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사업은 저절로 굴러가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